돌질감. 돌질감 스케치. 여기가 중요한 거가? 첫 번째. 잠깐만요. 다이아몬드 그려주기. 근데? 눈. 눈 나요. 아, 여기에? 한 요만한 크기로. 다이아몬드 명 알지? 이렇게 생긴 거. 이렇게. 이렇게 생긴 거. 이렇게 다이아몬드 알지? 이거 말고. 이거 말고. 이거. 알지? 이 모양을 이따가 해줄 거야. 근데 이렇게 살짝 누운 거. 이따가 누운 다이아몬드 모양을. 이렇게. 이렇게 해줘. 이 정도?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. 근데 이 다섯 구역이 이거 포함 포함해서 그쵸?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지? 이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? 다섯 개 나눠줘. 그 다음 세 번째 너 음악 시간에서 배웠지? 돌을 쪼개주는데 약 중 강으로 돌 크기 조절. 예를 들어서 강한 거 있으면 강, 약, 중, 약, 강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좀 같은 크기 애들이 막 붙지 않게 좀 여러 가지 크기 애들이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있을 수 있게. 그래서 일단 다이아몬드 있지? 다이아몬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쪼개지 않을 거야. 얘는 절대 건들지 않아. 이 상태로 건들 거야. 왜냐면 이제 3번면은 파스텔 맞지? 여기가 잡히고 이렇게 밝게 풀린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는 유사거리를 막 쪼개서 보여주면 어두워지고 좀 정상화하고 여기 좀 남겨주는 게 좋아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남겨줘. 그 다음에 큰 거 있으면 강약 중강약이지? 강, 약, 작은 거 약 한 거 나왔으면 중간 거 작은 거 나왔으면 다시 중간 거 나와. 중간 거 나왔으면 다시 작은 거 나와. 작은 거 나왔으면 다시 큰 거, 중간 거 이렇게 나와주고. 근데 이거 보이지? 이 파트너에서 살짝 놀고 있는 거. 그래서 다시 중간 거 나왔으면 다시 작은 거, 작은 거 나왔으면 여기 또 큰 거 옆에 작은 거, 작은 거 옆에 또 중간 거. 그럼 여기 이렇게 반복이 잘 되지? 어느 하나 되게 비슷한 애가 없지. 다 큰 거 옆에 작은 거 하나씩 있고 중간 거 하나씩 있고 이렇게 있잖아. 그래서 좀 이렇게 반복이 되게 이렇게 해줘. 이게 팁이었어, 스케치의 팁.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 옆에도 똑같겠지? 이거 이어져 가겠지? 큰 거, 작은 거, 중간 거, 작은 거, 중간 거. 이제 이거 똑같아. 이렇게 쪼개놨으면 그냥 확장선을 그으면 되는데 이게 확장선을 그려줘요. 우리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꺾여있지? 여기도 이거 하나가 이렇게 꺾여있을 거 아니야? 얘가 따로 있다는? 이렇게 가다가 그냥 쭉 이어지는 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여. 뭔 말인지 알지? 이게 여기에 똑같이 있어야 되나? 그래서 여기서 앞뒤로 좀 여기가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보이겠지? 여기 이렇게 옆면 보이는 거죠? 이해하지? 근데 여기서 너무 일자로 하는 것보다는 돌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게 살짝씩. 그 대신 박스 안에서는 놀되 좀 울퉁불퉁하게. 뭔 말인지 알지? 너무 울퉁불퉁하면 막 이상해 보이니까 이 형태 안에서 놀되 조금씩만 울퉁불퉁하게. 이런 식으로 음영이 생기겠지. 보컬 스케치장. 계곡 같은 거 같아. 계곡. 골짜기? 골짜기 그냥 보면은 약간 골짜기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그냥 우랑이나 어두운 점점 쪼그라들듯이 들다와서 점점 더 어두워진단 말이야. 그것처럼 여기가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 정도.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빈 공간 여기 이만큼 있지. 여기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찍으면 되니까 여기는 더 깊은 데겠지. 이해하지? 이쪽으로.